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송파에 있는 아파트 현장 들어왔고요. 필름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오늘 도배 첫날입니다. 도배 첫날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천장 사진. 왜냐하면 도배하시는 분들께서 또 구멍을 잘 뚫어 놓다가도 가끔 메꿔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 도배는 좀 얇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얇은 거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디아망 많이 쓰다 보니까 얘가 두껍고 꾸덕꾸덕해 가지고 어디에 구멍을 내가 뚫어 놨는지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찾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천장 미리미리 사진 좀 찍어 놓으시고 우리 팀장님들께도 사진을 좀 뚫어 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실수도 좀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오세요 뭐 이러는 건 조금 그렇고 위치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잘 중간중간에 계속 오셔서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진을 좀 많이 좀 찍어놔 주시면 좋다.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도가 좀 중요하긴 해요. 예. 그래서 온도를 잘 맞춰 놔야 또 너무 추우면 또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도배할 때는 창문을 너무 또 열어 놓으면 또안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도배 팀장님들께서 예. 딱 이렇게 해 놓고 나가시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도배는 얼만큼 말리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일주일 말리는 게 저는 뭐 좋다고 보는데, 예,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그래서 주말 끼고 하면 가장 뭐 나이스하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목금 한 다음에 토일 이렇게 좀 말려 놓으면 좋긴 한데, 여건이 그렇게 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자연 건조가 잘될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아망 제품이 상당히 잘 나와서, 건조면에 있어서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터짐 현상도 좀덜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필름 좋죠? 요거. 이뻐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필름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도어가 들어오면서 이제 쫙 가리게 되는 개념으로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그냥 필름으로 하기로 하셨는데 그냥 도어 교체로 선회를 하셨습니다. 사실 선회로 하는 거는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항상. 왜냐면은 이제 미리 계획하고 들어가야 이제 디테일도 그렇고 조금씩 잡아 나가는데 다행히 여기는 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정도 이런 느낌이라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를 또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어를 사용을 하신 그런 개념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요거 보이시나요? 음영이 살짝. 그래서 기존 도어를 사용했을 때 약간의 단점은, 필름 두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닫히는 게 조금, 조금. 좀 그런 건 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면 탁 닫혀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 약간 요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모공팀에서 좀 조절하긴 하는데, 그게 참, 거의 뭐 미리 싸움이 아니라 거의 뭐 0. 몇 미리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스켓이 또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건좀 감안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소리가, 보시면, 이게 아니라, 딱 요거, 요 느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방인데 첫 번째 방 고객님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필름으로 전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지금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천장은 원피 석고를 한번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원피 석고를 칠때 이런 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게 지금 한 두께가 내려온 거예요. 에어컨이. 그래서 요것도 목공팀에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것도 다 목공팀의 역량이죠. 그러니까는,
원피 쳤을 때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목공팀이 아예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많이 피곤해지죠 서로.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좋은 목공팀을 만나시면 좋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뭐 무몰딩 예,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제 도배지 밑작업을 위해서 예, 풀 바르는 세팅을 좀 하고 계시고, 여기가 이제 요것도 문 기존 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문을 사용하실 때는 좀 추천드리는 컬러는 요런 아무래도 예, 우드톤 예, 컬러 그래야지 요런 요게 좀 덜 보이고 뭐 아예 안 보일 순 없지만 뭐 화이트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기존 문의 이제 컨디션도 그렇고 예, 이런 요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예, 요런 게 필름이 지금 여기서 살짝 끊긴 거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끊긴 거 예, 근데 안 보여요 우드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이뻐요 그냥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문 잘 닫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복불복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이쪽은 우리 지금 도배 팀장님께서 세팅을 지금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다 깔끔하게 붙여주실 거니까요. 디아망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방 쪽 한번 쭉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주방도 이렇게 세팅이 돼서 우물천장 만들었고요. MDF로 딱 돌려가지고 네, 문제없이 아주 그냥 칼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타일 900에 900 타일 들어가고 여기에는 홈바가 들어갈 예정이고 앞에는 대면형 네, 아일랜드 뒤에는 하부장 들어가고 요쪽을 지금 확장을 신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벽을 싹 털어 버리셨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네, 이쪽 공간이 이렇게 지금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장을 설치해가지고 냉장고도 넣으시고 네,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세탁기 이제 이쪽 들어가고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도는 공간 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장을 사용을 하시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름으로 다 재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도 네, 여기도 우드로 여기도 우드 들어가고 문도 이제 재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타일은 도기까지, 아이쿠. 도기까지 세팅 완료 끝.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제품 설치 다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제품 설치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온 요 제품 있지 않습니까? 요 제품에. 요 친구가 이 뒤에를 닦기가 좋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설치를 하신 우리 고객님들이 연속으로 지금 한, 세 번째. 네. 그래서 요거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괜찮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지금 이제 벽지를 다 보시면 이제 제거를 하시고 지금 들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예,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졸리 한번 들어가고 여기에 필름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실리콘을 한번 이렇게 매겨가지고 지금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기존에 있던 도어를 다 재사용을 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여기 예, 몰딩 싹 띄고 무몰딩으로 지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타일팀도 조금 띄워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배팀에서 이렇게 찔러 넣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실 거니까 그렇게 진행된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네, 도배가 들어오면 또 이제 또 확 바뀌고 그리고 가구 들어오면 바뀌고
조명 들어오면 바뀌고 그러면 뭐 끝이거든요. 마루도 이제 들어올 테니까요. 아, 여기는 참 마루가 아니라 그 장판으로 두꺼운 장판.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